본 인터넷 보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함께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므로 오늘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서신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후 90년에서 91년경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신자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며 거짓 교훈을 대항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2서와 3서는 부녀자들과 가족들에게 당면한 위험을 경계하고 진실하게 행하기를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의 시대에 많은 거짓 선들에 나타나고 또참 신앙에 대한 박해가 극심할 때에 가족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거짓을 대적하며 신앙을 바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요한 1서에서 3서가 필요했던 것을 봅니다 요한 1서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과의 사귐도 중요하겠지만 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요 2서는, 요한 2서는 참 이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요한 3서는 참 도리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사귈 때에 하나님은 빛이요 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되고요 불의가 파는,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아가게 되며 또 미움이 가득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2서에 특별히 그 어, 우리는 보면 어,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적 그리스도는 어, 반드시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사랑이라고 해서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대적의 경계 대상이 될 것을 말하고요. 삼서로 들어가서 우리는 참 도리, 참 진리를 따라서 언제나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므로 요한 1서 2서 3서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거짓 선지자와 스승을 대적하며 진리를 파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목적대로 우리는 따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당시 초대교회는 특별히 밖으로는 정치적인 어, 박해가 심했고요 안으로는 이단들이 교회 침투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단과 싸우다가 보면 잘못하면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을 우리는 바탕으로 하여서 모든 어, 거짓을 대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1, 2, 3서의 퀴즈 문제로 함께 풀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성도들의 사김은 누구와의 사김이 바른 사김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김이 필요하지요. 펠로십이 필요한데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요. 또 사람과 사귀지 못하면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원수 맺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귀는 사람은 또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과도 사귀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퀴즈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누구를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듭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형무소안 갔다 왔다고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나는 공자, 명자처럼 도덕군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누구를 막론하고 공자든 명자든 석가든 상관할 것도 없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 한 자로 만든다. 왜 그러냐 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고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말씀이 진실이라면은 우리는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요. 세 번째 퀴즈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대응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1, 2, 3번 중에 정답은 3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었다. 대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대연자를 만날 수도 없고, 천국의 시민으로 자격을 갖출 수도 없게 되겠죠. 4번 퀴즈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은 어디로 쫓아오나요? 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정욕이 있고요. 또 눈으로 보는 것도 정욕이 있고, 또이 생에 자랑을 삼고 자기 자랑을 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런 것을 갖게 될까요? 하는데,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어, 갖게 된다. 세상의 것을 보면은 육신의 정욕도 생기고 안목의 정욕도 생기고 이생의 자랑거리도 생기는데 우리는 오직 모든 정욕을 버리고 예수의 복음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어, 5번 퀴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왜 죄를 짓지 아니하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아 어, 하나님께로 난 자,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어, 그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어, 어떻게 죄를 짓지 아니할까요? 그것은, 어, 정답이 1, 2, 3번 중에 2번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속에 그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씨, 새 생명의 씨앗이 신자들의 마음 속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 거룩한 씨, 의의 씨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 씨는 반드시 성장하여 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죄가 없는, 흠도 티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6번 퀴즈는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랬는데요. 사람은 말과 혀로 사랑한다 말도 많이 하고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정답은 3번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그것은 참된 사랑이다. 진실성이 없고 또 실천함이 없을 때는 그건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7번 퀴즈 누가 먼저 사랑하였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것은 정답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또 형제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씨앗이 내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8번 퀴즈.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자입니까? 1, 2, 3번 중에 정답은 2번인데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한다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방 퀴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laughs> 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까요? 아, 아니면 은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누리게 될까요? 정답은 3번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 이 터널 라이프. 죽지 않는 생명을, 건강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짧은 생애 중에도 어,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으면 은놓은 재물이 다 누긋이 되겠습니까? 땅에 잠시 사는 생명도 어, 건강이 중요한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서 돈 주고 살수 없는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 이 귀한 선물이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 보험으로 말하면 영생보험에 가입한 자들이죠. 10번. 어, 사랑은 무엇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 사랑을 할때 무엇을 쫓아 어, 사랑을 합니까? 명예가 있다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돈이 있다고 사랑합니까? 어, 우리는 사랑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 돈 많다고 사랑하고 좋아하면 안 되죠. 11번.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온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기에 많이 있었는데요. 신령한 것만을 좋아하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 육체를 쥐약시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자들입니다. 과학자들, 철학자들, 무신론자들인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바로 어, 적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 사탄의 부하들이죠. 그러므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으로도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12번.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상대하라고 했나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신자를 넘어뜨리는 적그리스도가 많은데요.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아는 분별된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들에게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 이렇게 상당히 그렇게 냉철하게 대하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그리스도를 집안에 모셔드리면 내가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아서 멸망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13번 퀴즈, 교회에서 어떤 대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구와 같나요? 아, 교회도 무슨 감투가 아, 명예직인 줄 알고 권력직인 줄 알고 어뜸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어, 오늘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가 대메 드리오라 대메 드리오는 교회에 들어와서 항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어뜸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어, 이것은 잘못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번 퀴즈. 구원받은 어, 믿음의 도는 우리에게 몇번 주셨나요? 100번, 10번, 한 번이라 단한번이 그런데 믿음의 도는 단한번 주셨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기도한다고 믿음의 도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1회로 끝났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16번.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천사라도 자기가 서야 할 위치를 떠나면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처하게 된다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무사람을 심판한다고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많은 사람을 다시 심판,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1, 2, 3번 중에 정답은 2번입니다. 에녹이 그러한 예언을 했다.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은 진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18번 거룩,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기도를 해야 되나요? 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들은 금식 기도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그렇지 않고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정답이 에, 에, 3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 이 요한 1니 3서를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조로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회방하는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가 나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요한 1서 와 어, 이사에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저 그리스도란 죄의 인간 짐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서 신자들의 믿음을 에, 부인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인성도 부인하고 신성도 부인하고 성육신하신 것도 부인하고 부활도 재림도 다 부인하게도록 만드는 것이 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를 잘 대적해야만이 구원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 1서, 2서, 3서를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도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며 성령으로 기도하여 굳건한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잘 건축하는 여러분의 삶 빛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